예, 안녕하십니까. 기촌 피라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즉 농지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2017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 즉 주말 체험 농장, 주말 체험 영농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증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자 그리고 일반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지법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희 구독자님 한분 중에서 며칠 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신청해서 화인서 발급받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려고 신청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발급을 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즉 아무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를 화인세를 통해서 등기를 한다고 해도 농지법에 저촉이 되면은 농지증 발급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공공기관 LH공사 직원의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농지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경영계획서,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는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은 우리가 농업 경영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 1000제곱미터 이하는 즉 300평 이하는 농업 경영이 아니라 그냥 주말 체험이나 주말 영농 경험삼 하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할 때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해서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뿐만 아니고 일반 부동산 매매 거래 시에도 반드시 농지증 발급 유무를 확인하시고 매매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에 농지증 발급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등기를 할때 농지증이 발급 안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농지 매매 시 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꼭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농지법,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는 국가가 개인이 함부로 취득 못하게 농지법을 만들어놨는데, 농지 소유 제한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력이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 예외로 허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둘째는 농림축산부를 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네 번째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요네 가지는 농지 소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3번입니다.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거 보십시오. 내가 아니고 외입니다, 외.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되면서 이 3번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농지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무엇인가? 농업진흥지역은 국가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지역을 설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나뉘는데,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교과서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나와 있고, 특히 그 토지계획 환경에 보시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범위가 넓은 개념이고, 구역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좁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절대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상계농지입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은 무조건 농사만 지어라. 대신에 농업보호구역은 조금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제한을 좀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집을 건축하려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 즉 농업인이 집이 없어서 부득이해서 집을 짓는 경우에는 200평까지 농업인에 한해서 20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이고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300평, 즉 1000제곱미터, 300평 이내에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은 조금 그 제한이 좀 풀어진 상태입니다. 농업진흥구역보다.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 아무래도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보다 가격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한이 좀 느슨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하죠.
자, 그러면 농업, 주말 체험 영농은 뭐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에 관해 여가 활동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념은, 내용은 이렇지만은, 면적으로 구분할 때는,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농업 경영은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뭐냐? 농지는 함부로 국가가 취득을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취득하라. 즉,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한 이런 사람만 농지 취득 자격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 시구 면장이 그 자격을 확인해서 발급해 주는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농지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농업진흥지역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 있는데 농업보호구역도 안 되느냐? 물론 그 농지법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군청 면사무소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농지법에 나와 있는 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거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업보호구역은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 이것은 가능. 보상 가능, 가능이야 가능. 농업진흥구역은 안 되고 농업보호구역은 가능하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농업 경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업 경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농업 경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다고 한다면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은, 의외로 제7축 양을 적용하면은 할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나 나에 해당되면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및나목 이외의 농기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경영이죠. 농업경영인데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않지만은 가와 나와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처음 하는 게 비닐하우스, 축사, 그 밖의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립수산부령을 정하는 시설 설치되었거나 설치 하여는 농지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즉 100평이죠, 100평.
100평 이상인 경우에는 이 농지에 내가 온실을 하겠다, 버섯 재배를 하겠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정식적인 농업 경영은 아니지만은 농업 경영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허가해주겠다. 즉,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나 외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형입니다. 즉, 농업 경영으로 본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기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기능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가능하다. 두 번째, 여기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고 한다면 본인 신청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나오는 배우자 가족을 포함한 세대는 합산 기준이다. 이것은 앞에 설명을 안 했지만 요약하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겠다, 온실을 설치하겠다, 버섯을 재배하겠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업 경영은 아니다 하더라도 330제곱미터 이상, 즉 100평 이상인 경우에 농업 경영으로 인정을 해서 농지증을 발급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농지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주말 체험 영농의 면적인 경우에 제한이 없었지만은 농업기능구역 내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농업보호구역, 농업기능구역 이러한 내용은 토지계획확인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